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였던 우리 23편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난주 오늘 이렇게 두 번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필수적으로 암기하는 시편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시가 23편이기도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열매, 우리는 어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내 목자이심과 나는 그의 양임, 그러니까 이 관계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단맛도 쓴맛도 다 보았던, 여러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곡절을 넘고 났더니 그렇게 해서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셨다. 양을 이끄시는 목자 같은 분이었다. 때에 합당한 것을 먹이며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길, 우리를 도달하게 한 그 장소는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적지는 거기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참 쉽지가 않았지만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안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 걸을 만한 힘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리로 가도록 이끌어주셨음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그러면 문제없는 좋은 삶, 그렇게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은요, 그 현실은 오늘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 뭐냐면요, 골짜기 같은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에서 항상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골짜기가 존재해요. 자, 23편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골짜기 같은 현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제 양들이 풀을 찾아갈 때에 평지에서 점점 고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좋은 고지대로 평원으로 가는 최선의 경로는 대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 골짜기를 만났기 때문에 원하는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갑자기 골짜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나를 왜 이 구석 어두운 데로 하나님 몰아넣으셨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최단 경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산, 그 사이에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 이제 성지순례도 가보고 그러면 유대 골짜기는 대개 땅이 쩍 갈라져 같은 협곡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곳은 한낮을 제외하고 아침이나 저녁의 한밤에는요, 그늘지구에서 참 어둡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까마득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되지만은요, 대개 골짜기에 무엇이냐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등반 경험이 있는 분 잘 압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 골에는 대개 물이 흐릅니다. 인생은 골짜기지만 그곳엔 새 힘을 얻을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도요, 신명기 8장 7절에는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그곳이 좋은 땅인 것은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자, 골짜기는요 시내가 흐를 거예요. 산지에는요 분천, 즉 아래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곳이 있어서 그물이 흘러가는 곳.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있는 곳,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는요 시내가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주변에 풀이 자라죠. 그래서 그곳을 가면서 힘들지라도 옆에는 물이 있고 반대편에는 꼴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그 물로 인해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서 힘을 내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지만 찾아보면 마실 물이 있고 또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당장은 고단하고 힘들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기다릴지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약속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예비해 두셨고 비가 내려서 그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골짜기 지나갈 때 이런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 고백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경험 자체가 샘처럼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꿋꿋이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주변 사람은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이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그럴 때에 숨겨져 있는 생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복이 흘러가는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무리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예수님은 평생을 골짜기 같은 길을 보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골짜기를 미리 충분히 맛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의문의 탄생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미혼모 가정에 태어난 것 같았어요. 남편 정원자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받아줬지 미혼모나 똑같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겪었습니다. 애국까지 가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그것도 준비도 없이 어릴 때. 또 아마 소싯적에 아마 소년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줄줄이 여동생까지 대여섯 명 있었는데 소년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노동 현장의 고단함을 체험했습니다. 몫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는 망일의 피곤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랍비로서 세상에 드러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돌립니다. 맨날 시험하고 질문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심한 따돌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는요 죄수로서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죄 없는 가운데 극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눈물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리 골짜기 경험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보호수단으로 오늘 보니까 시편 23편 4절 후반에 보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전케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아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데요? 근데 지팡이를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목자의 지팡이는 작은 막대기나 뭐 등산 스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요, 키를 훨씬 넘어서는 좀 높은 거에다가 둥그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지팡이는요, 양떼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거꾸로 해서 딱 한번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또 안 가려고 할 때 쿡쿡 찔러갖고 가게끔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지팡이는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목자가 거기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이 보이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목자 가까이 있으니까. 또 목자의 도구 중에 막대가 있습니다. 공격 무기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목자는 자기에 꼭 맞는 막대기를 만들고 오랜 시간 그것을 이용해서 던지기 연습을 합니다. 주인의 오른팔의 연장과 같아요. 멀리 적들이 있을 때 그것을 힘껏 던지면 팽팽 돌아갔고요, 적에게 딱 맞게 되면 적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질 못해요. 늑대나 일이나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가끔은 양들에게도 이 막대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가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는데, 미워서 친 게 아니라 우리가 독초 가까이 가고 잘못된 데 갈 때는요, 그것을 봤을 때 목자가 급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지팡이가 안 될 때는 막대기를 던집니다. 아, 그러면 양떼가 움푹 깨닫고서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 막대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숫자를 셀 때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양떼 숫자를 세는 겁니다. 막대기로 하고 그 아래 지나가게 하면서 갑자기 몰려들면 조금 누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한 마리씩 해가지고 양떼들이 전부 들어왔는가 헤아릴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양들을 지키고 양들이 잘못될 때 찔러주고 또 양들이 다 왔는지 헤아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서 악한 자를 분별케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주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안전하게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3편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지난주에도 말했죠, 물가에는 물을 먹으러 오는 육식 짐승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자들도 많다고요. 거기를 노려가지고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주신 다음에 원수가 못 오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주변에 있을지라도 나는 안전하게 그 상을 받아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은 식탁을 얘기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 넓은 풀밭입니다.
목자가 이미 그것을 보면서 위험 요소를 제어했고 또 목자의 눈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헤아리면서 악한 자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여름철에 보면요, 양떼의 치명적인 해충들이 양떼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해충 중에 이 코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코 주변에 점액질이 있는데 여기가 알 낳고 붙여넣기가 딱 좋대요. 거기다 알을 낳고 간답니다. 이렇게 자거나 그럴 때 알 낳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알이 붙어 있다가 계속 체크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이 애벌레가 코로 살살살 들어가지고 양 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양이 죽음에 들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목자는 수시로 양들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해충이 들어가진 않았는가, 그리고 해충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예방책으로 기름을 발라줍니다.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기름을 발라서 코 주변에 발라주는데 방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약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수시로 약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기름 부으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성도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존재들, 마귀, 사단의 존재가 있고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를 노리는 악한 자에서 자유롭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떼들의 습성 중에서 모여서 뭉쳐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이 보면, 우리는 양 보면 아우 희고, 저기 그림에 나온 양들은 아주 희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진짜 양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지저분한 놈들이 없습니다. 흰 양이 아니라 전부 회색 양들이에요. 왜냐면 광야에서 목욕할 일이 없잖아요. 계속 다니다 보면은 온갖 그냥 먼지와 이게 같고요, 아주 지저분하고 회색이에요. 그러다 보면 몸에 병균이 생기고 옴이 생기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의 습성이 서로 붙어있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마리의 병이 생기면요, 옆으로 옮겨가기가 딱 좋답니다. 그러면 매일 붙어서 밤마다 붙어 자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질병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도 기름을 곳곳마다 발라가지고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꼭 기름을 발라야 이 악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양들을 그 기르는 기업식 농경할 때 보면 요만한 또랑을 만들어갖고 머리까지 깊이 잠기도록 위에서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약품을 담가놓고 거기 소독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보면 참 요즘은 좀 대량으로 키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목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의 목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양들을 돌아다니면서 코도 살피고 이렇게 해보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러니까 늘 서로 터치가 있고 인격적 관계가 계속됐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지팡이, 막대, 상을 차려주는 것, 기름 발라주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좋은 대로 이끄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의 막대기를 볼 때 가끔 나를 때릴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갈 때 때리는 겁니다. 막대 위로 날아갈 때가 있어요. 아, 나를 해하려는 짐승이 가까이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어수선해도 주님의 베푸신 상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틈틈이 와서 나를 만져주시는데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병균이 얼마나 지저분한 털을 만지시면서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정과정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평생 영원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앞부분 보면은요,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좀 의아합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그리 선하거나 인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뒤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옮겨지더라. 주위로 퍼지더라. 바로 그런 거죠.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 대해서 종종 묵상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예 성경 번역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예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라서 내가 복이 되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나오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을 뿐인데 주님의 좋은 것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양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양을 비루는 게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양의 별명이 뭐냐면요, 황금 발굽의 짐승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아니, 양이 뭔 황금, 이거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어떤 짐승이든지 양들이든지 한 곳에 몰려 움직이지 않으면 토지를 망칩니다. 근데 목자 인도 따라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꼴이 닿을 때쯤 되면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양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풍성케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양이 제일 먼저 길 가는 낮은 지대에 풀을 먹습니다. 근데 양들은 식성이 참 좋아가지고 아주 독이 있는 몇 가지 풀 제외하면 나머지 풀은 다 잘 먹을 수 있대요. 그 뭐 잘 먹는 풀 중에서 지력을 해치는 해로운 풀, 지나친 번식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풀조차도 양들은 다 먹어치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풀조차도 다 먹어가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생태계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양들이 잘 먹고 나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 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대개 높은 곳은요, 비가 오면 그 양분이 아래로 씻겨가지고요, 척박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쉬면서 양들이 곳곳마다 열심히 쌉니다. 배설물을 사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비료가 돼갖고요, 그곳에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서 그곳에도 풀이 나게 만들고 토양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지나간 풀들을 다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면 토양이 풍성해져서 또 풀씨가 막 와갖고요, 그곳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한 두 달마다 한 달마다 옮겨지는 그런 이렇게 그 계절별로 옮기는 곳이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풀 먹어치워서 생태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돌면서 곳곳마다 그곳의 생태계를 안전하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황금 발굽의 짐승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그냥 먹고 싸고 갔는데 좋아졌네. 아, 그러면서 제가 몸 묵상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아,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난 여름에 우리는 열심히 일상을 하는 동안 여기서 저 우리 남지방의 어떤 교회가 성령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7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아우, 집회할 때 얼마나 우리 피곤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그 비용은 냈지만 밥 해주고 뭐 하고, 이 사람 피곤하다고 아래 누워있고, 막, 그렇게 막 나을 갔는데, 제일 그런 건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있다 가다 보니까, 평일에 안 쓰던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전기 피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엄청나게 물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들 오고 가니까 피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딴 거 한 게 아니고 땀 흘려 기도하고 애써 성령님을 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가서 내가 치유받았어요, 회복됐습니다 막 간증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디서 그랬는데? 아, 그 수정께서 그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폐를 끼치고 한 게 맞아요. 힘들었어요. 우린 돈도요 1년 누전으로 하니까 한 1,000만 원 더 내야 되겠더라고요, 전기료를. 근데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떼가 거쳐간 이곳이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싸고 은혜 받고 간 게 우리에게 또 복이 되겠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분이 가면서 밥이 맛있었다고 또 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내년에 또 하자고 할지 모르겠어요. 전기 고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삶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폐를 잔뜩 끼치고 가도요, 그분들이 오간 곳이 그분들의 기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비옥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그곳이 우리 성도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도 그것이 복 있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가정은요 축복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추석 될 때 가족들이 모일 텐데 그때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눠보세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가정이 가장 평안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평안을 누리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아닙니다.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가는 불안함이지만 영원히 거하는 사람은요 늘 그곳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이 있는 자들은 이런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짜기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순종만 하면 되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하여서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 것이 복이죠.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인 줄로 분명히 알고 이 정체성 위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